자, 여기는 MSI 부스 왔어요. MSI 부스.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싹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MSI 부스가 엄청 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부스가 엄청 큽니다. 아, 저 뒤에도 MSI인가 봐. 근데 여기 확실히 MSI가 인기가 많은가 봐. 아까도 ASUS도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MSI. 어, 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는 거 하신다면. 네, 아, 여기 MSI 부스에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사람이 엄청 많다. 근데 MSI 부스가 ASUS처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엄청나요, 엄청나. MSI 사람이 인기 엄청 많아 역시. 맞아, MSI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인기가 혹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송출되고 있나요? 아니 녹화예요, 녹화. 그러면은 약간 뭐 유력이에요 지금인데.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설명 드릴게요. 이게 우선 저 메인보드부터 그리고 어차피 뭐 케이스나 이런 거는 설명. 안녕하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어떻게 너 할래? 케이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이건 안 할 거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제로라고 해서 이게 뒷면으로 커넥터 저쪽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저쪽 그러니까 두 가지로 BTF도 이제 ASUS가 자기가 말하는 거고 정식 규격은 아니고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제로라고 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공식 규격은 없어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 제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감성을 아까 말한 스칸디나비아 감성으로 해서 이게 여기 살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0kg 정도 버틴대요. 아~ 이런 식으로 좀 홈에서 이제 약간 이것도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적용한 시스템 화이트.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15세대 같은 경우는 MSI도 이제 하얀색 PCB 메인보드 나올 수 있거든요. 엣지 하얀색 제품으로 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얀색 좋아해서 좀 이거 필요하다고 지금 본사에도 많이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MSI 메인보드 핵심이 이거 EGDIY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제로 그 후면에 하는 거 요거 두 개 많이 포인트를 맞췄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이 시스템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메모리를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이제 아예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열처리나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도록 메모리 들어가요? 아니 아까 방열판 여기 요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기 바로 옆에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기술이 여기나 있네. 이렇게 메모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바뀌었네.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게 그러면 한 아세일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서 교체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DDR5 순행 해놓은 게 그럼 이 램을 끼고 순행을 접근하는 거예요? 네, 완전 신기하다. 신기하긴 신기하다. 자세한 거는 저쪽 가시면 공간은 정말 그 설명만 듣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서 촬영하고 가시고 이거 반복했어요. 오늘도 다나와 아침 9시에 와서 하고 어저께도 기자님들 그저께도 아침 9시에 와서 여기 촬영하고. 아, 이게 완전 획기적이네. 근데 이게 이것도 정식 규격은 아니고 킹스톤 쪽하고 협업해서 한 거기 때문에 킹스톤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제 완전 싹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냥 이거 하나의 그냥 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있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출시가 됐고 이제 SI 같은 데들 이제 수량 대량으로 조립하는 데들 이런 데에서 좀 적용을 하면서 요거 이제 조립해 달라고 요청이 오실 수는 있어요. 요청 왔어요. MSI. 케이스 이거 전용 케이스도 있는데
케이스 업체들이 이 규격에 맞춰서 케이스를 또 내놔가지고 아수스 뭐 BTF나 이런 거 MSI 프로젝트 제로에 맞는 그 케이스들이 나와서 아마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조립이 약간은 까다롭긴 해요. 예쁘긴 한데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 공식 규격을 인텔에서 많이 하거든요. 뭐 ATX, 마이크로 ATX. 근데 그 메인보드 회사들은 협업이 공식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기가바이트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하나의 이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인텔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식 이제 협회에서 규격 관련 협회에서 그게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될 거긴 해요. 아, 저기 자리 비었어. 옆으로 다음 세대 애들 이제 뭐 화이트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닫아놨나? 이렇게 해서 요 누르면은 그래픽 카드 빼기 쉽게 움직이는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원래는 그래픽 카드들이 무거워지면서 가끔 요거가 뽑히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 이것도 적용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또 커지다 보니까 손 넣어서 이거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하시기 쉽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방열판이 사실은 떨어지거든요. 그냥 힘겨서 어저께 그 인텔 CEO 그 델시니가 와서 여기서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고정을 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누가 가져갈까봐 가져갈까 이게 원래는 떡 깨져서 한 번에 그러니까 놀라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 이런 거 보면은 하나하나 하잖아요. 네네. 이게 한꺼번에 통으로 빠져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이쪽도 와이파이 이 뒤에 연결하는 것도 이제 이지 커넥터로 해서 좀 더 연결하기 쉽게 안 돌려요? 밀어넣는 거 그냥 꽂는다고? 네네네네 다 꽂을 수 있게 꽂음을 끝내게 원래 돌려서 꼈는데 네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그냥 꽂기만 하면 이렇게 지금 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요게 아마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뀐 건데 그 프로 시리즈 새까만 거 있잖아요. 네. 프로 시리즈가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나오고 지금 이때 뭐 컴퓨터 조립해보고 싶으면 MSI 프로 시리즈는 좀 저렴해서 좀 저렴한 시스템 많이 나가잖아요. 얘들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강을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명함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는데? 아 이게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네. 아 근데 이게 보드 가격이 라이젠 출시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좀 성능도 많이 필요해졌고 특히 DDR5 보드부터 가격이 점프가 크게 됐을 거예요. 보드 가격이 점프된 게 그래서 얘가 DDR5 기준으로 PCB 이렇게 해서 만들면 단가가 그때가 점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래도 얘도 좀 얘가 가장 저렴한 이런 포지션이 될 거예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DDR5 M.2 확장 카드 M.2 저거지 SSD 네. 확장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옛날에 에어로 디자인이라서 그러는데요. 아 그래서 G5라고 적혀있구나. 네네네. 그 펜을 달아놨구나. 네네네. 아, 그래픽 카드
알았어. 젠5가 제일 문제가 열 처리가 열이 너무 나가지고요. 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이 올라가면은 SSD 성능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팬해서 이렇게 해서 달아가지고 해놓으면은 네. 요 아래도 다 5.0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드 규격에 따라 따라가요. 걔는 열지는 못해요? 맞아요. 5.0 되는 걔 열지는 못해요? 뭐 다던 거 같아가지고. 아 그렇게 빼는 거구나. 네네. 여기를 잡아 빼는 거 같은데. 이게 원래는 사실은 다 됐었거든요. 어디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요. 그냥 오 말고 스고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 괜찮다 그거는. 근데 비싸겠다. 그쵸. 그래픽카드 엄청나게 발전된 게 되게 재밌다. 근데. 재밌네. 그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픽카드인데 왜 저게 나. 그러니까 나도 그래픽카드. 누가 원픽짜리 저게 왜 여기인지. 그래서 이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 SSD 하는 데들 보면 이거 많이 물어봐요. PCI 익스프레스 5.0이 그 열 때문에 M.2가 제일 좀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아 이게 보드가 어제 많이 써가지고 보드를 가져갔나봐요. 이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원래는 지금 뒤에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이런 네, 식으로 원래는 했었거든요. 좀 이따가 제 끝나면 저쪽으로 가서 하시죠. 네네. 이런 식으로 훌렁 따져야 돼. 훌렁 훌렁 시간이 저렇게 다 잘 끼어지는데 잘 끼질 못한다. 아니 걸쇠가 있는데 지금 저 근데 원래 저런 거 좀 끼기가 힘들어. 끼기가 힘들어 원래 원터치가. 어 그래픽 네 개인가? 전문가의 시연이겠습니다. 아 됐네 됐네. 분리하는 거 거기부터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는 데가 있어. 됐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거기에 맞춰서. 바람 이렇게 불어주네. 오, 쿨러가 이렇게. 팬이 두 개야. 신기하다잉. 이야, 신기하다. 알집 효과도 좋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도 사실 저희가 리뷰를 맡겨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가 딱 들어와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네. 이거? 거의 라운드구나. 라운드 이게 하나예요? 유리가? 네. 요 270도로 하나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한 장짜리야? 네. 그러니까 지지도 너무 많아. 이게 거의 한정 글로벌 한정판으로 나와요. 그럼 날개 120도 사이즈 되는가? 이제 이쪽은 이제 저희 썬더볼트 연결성 대해서 이제 방금 썬더볼트 4 관련된 거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모니터가 이 본체고 이 모니터가 이제 이 노트북인데 이런. 이게 이제 이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 공간이 이쪽이에요. 이 노트북이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옮기면 그냥 한 1분 정도 이게 28기가 정도 되는 파일 용량이거든요. 이게 그냥 1분 정도만에 그냥 바로 가능.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죠. 그러네. 연결성이 엄청 빠르고 좋네요. 티타늄 등급 파워가 하나가 나올 예정입니다. 1600W고요. AI 아 파워구나. 네, 1300W처럼 이제 저희 GI라는 AI 시스템이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 굉장히 디자인이 와 금색이 돼요. 고급스럽게 금색. 이렇게 고급스럽네. 고급 버전이네요. 네. 데미지가 진짜 적정한 것 같아. 아 이쁘다. 네, 파워 또 후면 커넥터 쪽 보시면 아 네. 진짜 12 하이 파워 두 개 이렇게 3.1 커넥터가 두 개 들어가고 요즘에 가 있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렇지 이제는 이게 맞지. 네. 단자 케이블은 다
공통으로 네. 공용이에요? 네, 듀얼 컬러 12V2로. 아니, 다른 제품하고? 네, 다른 제품과 공용이에요? 네. RGB가 또 높게 나오는구나.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파워 쪽에 이제 갓라이크 포지션을 잡을 제품이라고. 아, 갓라이크. 그리고 이제 한번 뒷편에 자리가 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쫙 네. 보니까 순행 트렌드가 그쵸. 약간 액정이 크기 때문에 날개 궁금한데 네. 날개 날개요? 무슨 날개? 날개. 일단 이게 40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브라켓이라고 해가지고 AMD 시스템이나 뭐 인텔 시스템 전부 다 호환되는 브라켓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6시 방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꽂아버리게 그냥 이렇게만 내가 지난번에 그 저기 누구지? 저기 대만 태평양 직원 아 이거 이렇게 좋다 이거 어? 여직원 네 올리비아 그쵸? 올리비아 네. 올리비아 있을 때 내가 6시 방향 되냐 물어봤잖아 맞아요 왜? 이거는 저희 왜? 원래 6시가 예쁘게 나왔어 유통되고 있는 저희 G시리즈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3.1로 대놓고 나오는 제품이고 이제 G 시리즈에서 S로 붙여가지고 그냥 GS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3.1로 나오는 ATX 3.1로 나오는 제품이고 디자인이 조금 변경됩니다. 네, 그렇지. 12V2X6 커넥터 두 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얘도 두 개네. 1200W구나. 1200. 똑같이 850이랑 1000W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얘도 상용화가 돼요? 지금 유통이 될 거예요? 네? 아니면 유통이 되는 제품이 아니면 샘플링이에요? 아직은 플래닝에 있는 제품이고 아마 Q4나 이제 4분기나 아마 내년 초 내년 만들었으니까 이제 팔겠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뭐 나오려면 네. 지금 유통하고 있는 4070 슈퍼 시리즈, TI 시리즈, 80 슈퍼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MSI 경우는 원래는 게이밍 트리오라 그래가지고 되게 두꺼우신 분들이었는데 국내에서는 트리오는 공식적으로 안정이 되고 게이밍 슬림으로 이제 얇은 모델들만 네, 슬림으로만 나오는데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약간 이런 컬러웨이 바꿔서 제품 좀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좀 유행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중국 일본을 필두로 일본 같은 경우엔 특히 이런 게임 캐릭터들 이런 것들까지 콜라보를 해서 좀 이런 제품들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유통되고 있는 슈퍼 제품들이고 여기 이제 스퍼트라고 해가지고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슈프림이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그래픽카드라면은 엑스퍼트는 약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래픽카드라는 컨셉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아, 출시가 됐어요? 아, 글로벌로는 출시가 되는데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죠? 네.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소음 어때요? 소음? 이게 엄청 조용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일단 MSI 그래픽카드들이 소음 쿨링 솔루션을 좀 이제 자랑하다시피 해서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블로우팬이 위로 하나 들어 이제 밑으로 하나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세 개 팬이 한 방향으로 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조금 더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그 스몰 폼팩터라고 해서 엔비디아랑 이제 그 스몰 SFF 규격에 맞춘 그래픽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70 슈퍼, 70Ti 슈퍼 섀도우인데 섀도우 시리즈는 원래 이제 국내에서 그렇죠. 있는 제품들이고 섀도우는 약간 중국 쪽에 컬러 바꿔서 나온 제품으로 같은 건데 요거만 다르구나. 네, 맞습니다. 이쪽이 약간 더 네. SFF 노린 거구나. 네, 스몰 폼팩터로 이제 규격에 맞춰서 그냥 딱 정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올해 그 용해해요.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프로모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최근에 올 초에 AI 생성 이미지가 좀 유행을 했어서 본사 차원에서 그래픽 카드라는 키워드랑 드래곤 용해 해니까 드래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AI한테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아 AI 이미지구나. 네 AI 이미지 생성으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 이제 4060 게이밍 트윈 브로저 기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 이제 피스.
아, 그럼. 그치, 라이저는 필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데오, 데모 버전이고, 이제 어제 젠슨왕이 지나가면서 계속 다 사인하고, 백플레이트도 네, 백플레이트도 사인해주고, 이제. 뒤에 큰 거는 4090 슈프림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앞에 거는. 오, 멋있다, 이거. 용. 야, 씨. 용 멋있다. 네. 이런 AI 생성 이미지가 워낙 또 유행이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꾸준하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품이 출시될 일은 거의 없는 그냥 이벤트상.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컴퓨텍스 24년에 베스트 초이스 어워드 받은 제품인데요. 저희가 국내에는 출시 안 했지만 슈프림 리퀴드라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슈프림 리퀴드가 있고 슈프림이 있는데, 이제 슈프림이 리퀴드랑 일반 슈프림을 합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퓨전이라는 네이밍을 쓰고, 슈프림은 공랭이고 슈프림 리퀴드는 순행이에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슈프림 리퀴드는 저희가 소위 말하기로 짭수라고, 맞죠. 이제 호스 따로 달고 팬 따로 달고 하는데, 이 슈프림 퓨전 제품은 이제 짭수까지 해결을 해서 그래픽 카드 안에 이제 호스 다 내부로 달려 있고 블로우 팬까지 그냥 바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순행이랑 공랭을 합친 제품입니다. 팬 관리도 연구를 한 거예요? 펌프가 있나요? 팬을 교체할 수 있게 연구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펌프는 여기 있고, 라디고 이게 워터 돼 있구나. 밑에 팬이랑 이쪽은 공간적으로 밑에 팬이 되고, 지금 이제 순행 호스가 지나가는 미션으로 공간을 띄워주는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 친구들 말로는 이제 50세대가 출시를, 그리고 이제 이쪽이 슈프림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엑스퍼트 제품의 이제 퓨전 제품이고요. 이제 그 공랭이랑 수랭 여기도 이제 함께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픽 카드 짭수 같은 경우는 호스를 좀 크게 빼서 바깥으로 이제 팬까지 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일부러 그걸 고려해서 좀 짧고 이제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짧고 얇게 만들어서 이제 순행 쿨링의 효과를 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탈인 것 같아. 괜찮다. 네, 이쪽은 메탈이요. 네. 만져봐야지. 너무 예뻐. 사인도 하시죠 그냥. 지비 사인. 지비. 이게 사실 이쁘기로는 저희 한국 감성에 맞는 제품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네, 한국에 아직 그 유통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50 시리즈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야죠. 네, 한국 출시도 좀 출시도 해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이거는 그냥 소장용으로. 근데 그러니까. 왜 출시를 안 할까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그 물량이 일단 한국에는 크리에이터 상대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실 게이머 위한 시장은 좀 그래도 큰데 크리에이터 시장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좋지 않나?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열 테스트나 이런 거는? 발열 테스트는 지금 퓨전 같은 제품은 발열 테스트를 실제로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쿨링 그 공랭 쿨링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공유기입니다. 아, 공유기. 네. 작년부터 사실 게이밍 공유기를 런칭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국내 시장 아시다시피 공유기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 공유기 아시다시피 IP타임 같은 거 너무 강력하고, TV만 사도 이제 공유기 셋톱박스 통신사에서 다 갖다 주고 해가지고, 공유기를 사실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작은데, 이번에는 메쉬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1층, 2층, 3층의 큰 가정집을 형상화하는 건데. 아, 그런 거구나. 네, 난 이게 뭔가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쉬 시스템으로 공유기를 이제 전 가정에 이제 같은 속도로 같이 다 퍼뜨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형식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7, 이거다. 네, 와이파이 7 달고 나올 거고요. 뭐 라이트, 프로, 맥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건 이제 와이파이 7 USB 어댑터라고, 그냥 노트북 같은 데 꽂으면 바로 이제 와이파이 환경 쓸 수 있는. 요 AP예요? 아, 공유기는 사실 지금 이게 그 출시 예정 제품이어서 어떤 성능을 갖고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냥 벽에도 이렇게 달 수 있나? 개발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7 숫자구나. 네.
엄청 고가 아, 이렇게 네 엄청 고가 아시다시피 PCI 5라고 하면은 왕열판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발열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100도는 그냥 우습게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 다른 스토리지 제조사들도 약간 좀 왕열판 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왕열판인데 베이퍼 챔버가 있고, 베이퍼 챔버를 구성하는 이제 케이스가 약간 이 메탈이 아닌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메탈로 해서 방열을 더 강력하게 하는데 메탈이 아닌 소재를 이용하는 게 이번에 좀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퍼 챔버 안에는 가스랑 그 수냉 기술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쿨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안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냉각수가? 네, 냉각수 들어가 있고 가스 들어가 있어서 이제 2A로 가스가 이 냉각수 밀어내고 냉각수 가스 밀어내고 하면서 이제 방열을 계속 네, 섞어가면서 온도 조절을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이쪽은 그것도 좋다. 사실 작년 컨택스에도 있었는데 PCI5 크로저 제품이라고 열판이랑 코어파이프랑 히트싱크를 달고 올라온 제품. 어 몰라가지고. 여기는 아. 이제 저희 국내에서 유통 실제로 하고 있는 아 예. 아, 이거는 뭐 다 본 놈이구만. 다 아는 놈이구만. 그리고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 봤던 놈들이구만. 그렇지. 크로저라고 해가지고 SSD 넣고 그 안에 이제 이걸로 담아서. 이제 쿨링도 하면서 C타입 같은 거 써가지고 좀 휴대용도 할 수 있게 외장하드? 네 아, 외장 SSD 아, 외장하드 SSD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올 컴퓨터에서 처음 아~ 발표합니다. 언제쯤 출시? 이것도 사실 예정이에요? 댓글로 누가 얘기하던데 이거 외장 케이스 있으면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아 예정.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넷으로 애플 저기 마그넷 붙일 수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 태그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포터블 SSD 그냥 하드입니다. 그걸 저기다 그냥 붙여요? 네 그냥 아 SSD구나? 네 휴대폰 뒤에도 붙일 수 있고 저렇게 노트북 뒤에도 붙일 수 있고 아~ 휴대용을 좀 강조한 SSD라고 보시면 돼요. 오~ 신기하다. 애플 유저들을 딱 노렸네. 네. 보통 그 카드 지갑 이 제품들이랑 이제 이게 좀 하이엔드 마우스인데 벌사 프로라고 저희가 원래는 클러치라는 네이밍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이제 다른 한 단계 위에 게이밍 기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8K가 무선으로 오. 되는 거예요? 네, 무선 8K 와이어리스. 만져봐. 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 개취라. 오 도킹도네. 자석이야. 마우스는 워낙에 개취의 영역이 강해가지고 나는 괜찮다. 오. 로지텍보다 로지텍 맨날 로지텍 써가지고 내 거는 이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데 여기다 딱 예, 맞춰줘야 돼. 이쪽에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도킹. 이렇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모델의 키보드고요. 이거는 이제 뭐 미디어 오. 볼륨. 이런 거 그냥 다이렉트로 오 느낌 뭐야 이거 지금 여기에는 축이 그 저소음 축이 달려있는데 일단 축 자체는 그 MSI에서 자체 개발한 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했고 되게 리니어네. 그리고 여기에는 적축이 있고 청축이 있습니다. 이게 축 자체도 그냥 간단하게 싣고 원하는 곳에 아무 때나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고 해서요. 뭐 원하는 축을 원하는 곳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는 아 네 키캡이고 용량이 키캡이고 이 제품은 사실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고 GK71 소닉이라는 제품이고 여기 세 개 같은 경우는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콤보인데요.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엔트리급 모델 콤보 제품이고요. 아마 올 Q3에서 Q4 정도에 출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콤보로 그냥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무선 헤드셋, 무선 마우스 제품들은 이제 국내 올해 다 출시했던 제품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맞불타가 게이밍이 있고 일반 프로 라인이 있거든요. 일단 그 먼저 프로 라인부터 보자면은 아 프로 모니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사율이 75Hz 아. 저주사율인데 요즘에는 이제 100Hz로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는 이제 120Hz까지 그래가지고 아. 간단한 게임과 사무작업까지 가능한 이제 모니터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트인 이제 웹캠까지 달려 있는 모니터. 주사율이 120Hz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무작업 외에도 게이밍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27인치 같아요. 여기 27인치. MP27을 AP2. 27인치. 아, 그쪽으로. 패널이. 이제 120Hz가 있다면은 저희 이제 기본 값이 이제 100Hz의 사무용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더킹 모니터라 해가지고 이제 C타입을 통해서 USB PD 98W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 체인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모니터와 모니터까지 연결해가지고 지금 최대 3대까지 이제 디스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네, 데이 체인. 와.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빌트인 웹캠이 기본으로 내장돼 있고. 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이게 카메라를 다 이제 여긴 다 달아놨네. 네. 어떻게 연결해요? 이제 모니터와 이제 모니터에 이제 케이블을 꽂고 이제 아 케이블을 네, 이제 PC랑 연결하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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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HDMI 케이블 하는데 이제 모니터와 모니터끼리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픽 카드는 뭐 제한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모니터에 램 카드, 그 램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더넷을 이제 램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 아 PC를 안 하고. 예, 예. 신기하다. 케이블이 연결한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것 같아. 또 이제 스마트 모니터는 삼성이나 이제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 이제 MSI에서는 새롭게 스마트 모니터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새롭게 스마트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얼마가 될지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한국에도 출시를 한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 말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출시할지 말지를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가격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MSI 디자인이 하얀색 이쁘다. 저희 아, 되게 깔끔하네. 이제 블랙 모니터가 주로 이러다가 맞아요. 화이트 모델이 좀 판매를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화이트 컬러로 이제 배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증가하고 상당히 깔끔해요. 이렇게 네. 하니까 하얀색 하니까 이쁘네. 다리도 이렇게 이거 이게 스마트 모니터? 네 이게 스마트, 아,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는 32인치가 좋은데 32인치는 좋죠. 네. 근데 이제 루멘TV나 뭐 스탠바이맨처럼 27인치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27인치를 좀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일반 비즈니스 프로 모니터 리모콘이나 리모콘 야 네. 좋다 야 또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게임 네. 모니터가 있어요. 출시를 했고 이미 저렇게 지하철에서 봤어 우리 옆에 지금 한국에 런칭을 해가지고 최근에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작이 E2가 빠진 MH272 QPX 퀴드 OLED였는데 그때는 360Hz까지였지만 지금은 2세대로 나오면서 240Hz로 좀 낮췄고 대신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해서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와 죽인다. 이야. 와 이거 제다이잖아. 떨어지나? 나 이거 샀어. 아, 떨어지진 않네. 얼마 전에 이거 스팀으로 샀어. 아 스팀으로 샀어 이거. 스팀 이거 스팀 할인해가지고 아 27인치 32인치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 요거 32인치 네. 이쪽에 32인치 PD HD입니다. 얘도 240Hz 아 얘는 165Hz네 4K네 4K다 보니까 160Hz까지 아, 그치 그치 와우 야, 또 이제 와 뭐야 이거 야 얇다 네. 뒤에 이제 또 팬도 달려있다 보니까 발열도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와 이거 뭐야 야 엄청 얇아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제품은 이제 한국에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 안 했어. 최근에 출시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
지금은 모니터는 블랙이지만 이제 게이밍도 화이트 시대가 온 것처럼 케이스 화이트, 화이트 모니터, 화이트 키보드 마우스까지 세팅한다면 이제 방 인테리어 구조도 되게 좋고요. 이거 27인치 4K 1060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IPS 패널인데 저희 MSI 내부적으로는 이제 래피드 IPS라 해가지고 좀 빠른 응답 속도에 제공하는 이제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5밖에 안 돼. IPS인데 0.5. 이제 화이트색 컬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게이밍 모니터도 깔끔하고. 27인치인데 약간 커 보이는 것 같아.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이 느낌이 그런 거지? 아닌가? 약간. 그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MAG 스펙이 적용돼요. 탑급인데 이 정도가 그러니까 120까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듀얼 모드 FHD 경우에는 이제 320Hz까지 대신 이제 4K로 전환할 경우는 160Hz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아, 월드 퍼스트 커브드 네. 듀얼 모드 듀얼 모드가 되는구나. 커브드다 보니까 시야감도 편하고 이제 32인치다 보니까 넘어가도 얇아. 기본적으로 다 얇아, 베젤이. 아, 이것도 베젤이 엄청 얇다. 베젤이 엄청 얇아, 이것도. 와, 이거 약, 이거 이동하다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되게 얇죠. 네. 스프레이싱 필름을 사용했고. 이제 그, 중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쪽 만져보시면은. 아, 이거 뒤에 있구나. 뒤에 있어요, 버튼이. 이거 유로피안 하드웨어 어워드. 누가 같은 모델로 같은 모델로 30인치 UPX QD OLED라고 한국에서 지금 판매를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 저희 CES 때 발표했던 모델인데 AI 스카이 사이트라는 기능 때문에 그 롤을 할 때 저기 어디서 감지할지 어디서 놓을지 볼지를 AI 감지해가지고. 그거 좀 논란 있지 않았었나? 예예 예, 맞아요. 그게 그거구나. 그 모니터가 이거였습니다. 아 그게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게임에 지장을 주잖아. 예, 영향을 너무 주니까. 해가지고 그 롤 할 때 이제 미니맵에 저기 어디로 올지 이제 알려주기도하고요. 아래 이제 체력 바닥까지. 아 이게 체력 바예요? 예예. 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가장 최고 등급 모델입니다. MG32 URS 와 200만 원 그 기능 같은 게 이제 이 AI 스카이 사이트 기능이죠. 아, 야 이거 이제 플래티넘 가는 건가 이제 사람들? 그 CES 때 플래 가나요? 플래 많이 나왔던 모델이 이 모델이고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출시는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시장 현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능이 만약에 진짜로 검증이 되면 도움이 된다는 게 검증이 되면 진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그거 뭐 어차피 뭐 못 막잖아. 그럼 사는 거지 뭐 이거를. 야. 논란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게이밍 모니터까지 이제 최고 모델 이미지 등급까지.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아. cooling을 더 잘 시켜준다고 합니다.